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연예과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연예과 전임교사 진지한 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한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2015학년도 연예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최초 공개고요. 합격 지름길입니다. 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네. 먼저 올해 연도에는 바뀐 전형이 있어요. 바로 당일대사인데요. 작년까지는 즉흥연기가 나왔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당일대사로 바뀌었다고 하죠? 네. 당일대사는 희곡 그리고 문학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시험장에 오셔서 받으신 다음에 연습하신 뒤에 시험장에서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네. 소리와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 네. 그리고 큰 성량으로 읽어주시면요. 심사위원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자유연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유연기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연극 대사 중에서 네. 각자 원하는 배역을 선정한 후에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나이에 맞는 아주 톡톡 튀고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기입니다. 특기는 악기 그리고 연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악기 같은 경우에 피아노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악기는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드럼 연주하실 분 드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입니다. 개인이 준비했던 실기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꼭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 참. 그리고 연예과는 꼭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처럼 잘생기고 예쁘긴 해야겠지만 네. 네. 꼭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도 본인의 매력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저희 연예과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원해주세요. 네. 아, 끝으로요. 학생다운 모습을 가장 좋아합니다. 때문에 화장 안 되고요. 머리 염색, 펌업 가능한 자제해주세요. 네. 자, 연예과에서는요. 2015학년도 7기, 행운의 7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2의 위너 송민호, 또 아이콘의 송윤영, 제2의 고원이 김진태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원하셔서 꼭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행운의 7기 빨리 오세요. 안녕.